안녕하세요. 부활입니다. 어디가 좋을까? 자꾸 어두워요. 어두워서. 어두운 데로 하겠습니다. 망고스틴을 먹다가, 망고스틴. 화면이 좀 어둡네. 이렇게 위에서 찍어야지. 망고스틴 먹다가 내가 먹방을 안 하고 있었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켜봤어요. 어떻게 먹냐? 일단 꼭다리를 땁니다. 꼭다리를 따고 손가락으로 꾹 눌러요. 그런 다음에 벗겨요. 어휴씨, 이게 좀 이상하네. 뭉그러지고 있습니다. 어허, 이렇게 나왔어요. 그냥 먹는 겁니다. 하얀 거. 뭉그러진 것부터 뭔가 좀 이상해요. 아무래도 안 먹어야겠지, 내가. 마지막 남은 건한 개. 꼭다리가 아까 제가 땄군요, 이거. 다시 뭉그러 봅니다. 이거는 정상적으로 벗겨지고 있습니다. 정상적으로 벗겨지면 이렇게 하얀 게 눈에 보여요. 잘 벗겨졌습니다. 그냥 먹는 겁니다. 씨가, 하얀 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군데인데, 그 중에 하얀 게큰게 있어요. 그 안에 씨가 있는 거고, 나머지는 씨가 없습니다. 먹어보겠습니다. 먹어보니까,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. 망고는 자르려면 힘들잖아요. 근데 이거는 그냥 간편하게 까가지고 먹을 수 있으니까 귤같이. 귤같이 그냥 까서 먹는 겁니다. 먹기가 간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. 망고를 지금 사봤는데 저걸 어떻게 먹을까 고민 중입니다. 망고 500g만 샀어요. 혼자 먹으려고 하니까 뭐 1kg 사가지고 뭐 나눠서 같이 먹을 사람도 없고 이렇게 생긴 거두 개입니다. 500g짜리가. 여기까지 망고스틴 먹방을 했습니다.